잠시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심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. 삼시 음료 만드는 방법 마자 음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또 다른 방법 중풍으로 땀이 흐르고 사지가 몹시 마비되고 말이 어눌한 것을 치료한다. 삼시 다섯 곱을 볶아 곱게 갈아 물에 가라앉혀 즙을 취한다. 맵쌀 네 곱을 잃어 갈아 그 즙 속에 넣고 끓여 미음을 만든다.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. 자주 만들어 먹으면 보익하는데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삼시 다섯 곱을 볶아 곱게 갈아 물에 가라앉혀 즙을 취한다. 2. 맵쌀 네 곱을 잃어 갈아 그 즙 속에 넣고 끓여 미음을 만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